충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9개 기업이 참여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건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한범우 기자, 이 내용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직접 알렸죠? 네, 양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면도 개발 사업자 공모에는 컨소시엄 3곳이 응모했는데요. 평가위원회가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온더웨스트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온더웨스트에는 메리츠증권과 신세계건설,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9개 유명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들 기업이 제시한 사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온더웨스트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참석해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온더웨스트는 안면도 3사 지구 214만 제곱미터 면적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2025년까지 호텔과 콘도 등 1,300개 객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상가, 골프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또 전망대와 해안산책로 등 휴양문화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투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2조 6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1만 4천 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조트와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는 대표 운영사들을 저희가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의 어떤 참여사들과는 차별화돼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리조트가 될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개발은 번번이 첫 발을 떼자마자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고 또 개발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네, 실제 사업 협약 체결까지는 아직 150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투자이행 보증금 납부, 토지 계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충남도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사업자를 찾지 못한 1지구는 향후 재추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안면도 개발은 지난 30여 년 동안 4차례나 무산을 겪었던 만큼 성공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양지사는 앞선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2년 동안 전국 56개 기업을 찾아다닐 만큼 이번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산 안면대교와 보령 해저터널로 바뀐 서해안 관광지도의 중심은 안면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과거와는 다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무 기자였습니다.